엄마. 잘 지내셨어요? 엄마도 좀 드세요. 나 원래 내가 한거 맛없어서 잘안 먹잖아. 오늘 먹을만한데요? 이번엔 아들 말대로 레시피 따라서 좀 해봤지. 창작용은 애써 누르고. 엄만 괜찮아, 아들. 이렇게 가끔 너 얼굴만 볼수 있으면 돼. 손짓까지는 안 바랄게. 진지하게 좀 들어보세요. 조만간 뉴스 보다가 좀 놀라실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쩌면 참고인 조사차 검찰에 불려가실 수도 있고요. 그게 무슨 말이니? 아버지는 일단 자리에서 내려오실 거고, 나머지는 수사 후에 결정이 될것 같아요.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. 죄송해요, 엄마. 일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너희 아빠 믿어. 알아요. 그래서 더 죄송해요.